안녕하세요, 정릉시오입니다. 제가 공약했던 업타카 영상이 좋아요 100개를 달성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빨리 달성할지도 몰랐고, 여러분이 제 영상에 관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고, 또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럼 공약 내용대로 바로 타이탄 유닛 모음집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할 게임은 바로 스키비 디펜스고요. 여러분들, 전에 제가 공약을 걸었는데 200개를 좋아요 200개가 달성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이 영상을 찍는 기준으로 200개가 되지 않아서, 솔직히 근데 제가 그래도 공약을 걸었는데 거의 한 절반, 한 4분의 3 정도가 성공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시고 싶어 하시니까는 오늘은 한번 업타카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가자잇. 오, 진짜 좀 오래 걸렸습니다. 이제 이 업타카가 그 소환 비용이 엄청 비싸가지고 겨우 돈 모았네요. 어쨌든 한번 바로 소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업타카, 자, 소환 해주기 하면은 이렇게 점프하면서 바로 나옵니다. 소환 모션까지 있고요. 여러분, 업타카 디자인 자체가 그냥 원작을 빼다 박았죠. 그냥 크기도 지금 굉장히 다른 타이탄에 비해서 크고 굉장히 멋있는데, 바로 1단 공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 공격이 그냥 망치로 내려 찍어버립니다. 망치로 쿵쿵쿵쿵 이런 식으로 막 찍어버립니다. 근데 이 망치 데미지가 한 1350 정도 됩니다. 막 엄청 세거나 빠르지도 않고, 그냥 역시 일진답게, 일강답게 그냥 평범합니다. 야따, 찍어버려. 이제 이진을 하면은 드디어 여러분들 새로운 공격, 이제 레일건이 생깁니다. 여러분, 레일건이 생기는데 이제 2초당 600 정도의 데미지를 넣고 그리고 이제 원거리 공격이 드디어 생기는 겁니다. 원거리 공격이 생기고, 어디서 찍어버려. 자, 후방도 막았겠다. 바로 여러분 2강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2강을 하면은 이제 코어라는 이제 새로운 공격이 생깁니다. 코어라는 공격이 생기고 0.1초당 300, 그니까는 초당 3000씩 넘는 겁니다. 1초당 3000이면 여러분 진짜 미쳤습니다. 와, 아마 이 업타카가 요 다른 타이탄들보다 비싼 값을 하는 이유가 멀티 공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런 원이 지금 3개예요. 멀티 공격이 가까이 오면 코어 공격, 여기 멀리 여기는 망치, 그리고 또 멀리 가면 레일건 쏘는데, 이런 식으로 좀 가까이 배치하면요, 여러분들 이 적들이 다 공격을 맞으면서 멀티 공격이 그냥 캐스입니다. 이제 그리고 3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을 해주면은 이제 캐논이라는 공격이 또 새로 생깁니다. 여러분, 캐논이라는 공격이 생기면서 이런 식으로 캐논이 이제 야 9.5초당 거의 21,500, 이제 마지막 강화까지 하면 3초당 24,000씩 넣는데, 이게 지금 데미지가 아마 타이탄들 중에서 가장 세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데미지 봐라. 와, 지금 요 초반 부분을 혼자서 막는데 여러분 진짜, 와, 이걸 어떻게 혼자서 막냐. 나이사 막아버려. 그리고 이 친구가 강화 비용이 또 굉장히 비쌉니다. 무슨 90만원이에요 90만. 와, 90만원은 진짜 얼마나 많이 모아야 되는 거야. 왔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업타카 데미지도 세고 또 퀄리티도 높아가지고 또 버는 맛이 있죠. 뭐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업타카 같은 거는 많이 뭐 써보시거나 그러겠지만은, 역시나 이 캐릭터는 진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업타카의 특징과 능력을 상당히 잘 살렸고요. 보는 맛이 있어서 아주 좋네요. 심지어 퀄리티까지 높으니까는 눈호강까지. 아유, 근데 90만원 너무 안 보이네. 걸리네요. 이제 마지막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야, 해머를 배우게 되는데, 이 망치 빼고, 망치 공격 빼고 전부 다 항공 탐지, 그러니까 공중 공격이 켜져 있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또한 바뀌는 모습, 원래는 그냥 망치로 내려 찍었는데 이제는 점프하면서 내려 찍는 이런 디테일까지, 크, 굉장합니다. 소리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묵직합니다. 여러분, 진짜 소리까지 묵직하고, 야, 왜 이렇게 잘 살렸냐 이거. 아니, 이거 업타카 하나만 있으면요 여러분들,
이 초반을 그냥 아예 혼자서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얘 소환해서 풀광만 찍어주면은 그냥 게임 끝입니다. 이제 업타카는 한 마리까지만 소환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 당연히 한 마리만 소환이 가능해야지 막 이게 두 마리 세 마리씩 소환하면은 게임 터집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친구가 그래도 그 75,000 크레딧의 값어치를 합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세고 얘 하나만 있으면은 모든 스테이지 정복이 가능하고 현재까지. 그리고 캐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총피가 여러분 1, 10, 100, 1000, 10만, 10만, 100만 벌써 거의 200만씩 넣어가네요 여러분들. 야 얘들이 이거 뭐 나올 수가 없지. 이거 지맨도 굉장히 빨리 녹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미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하나씩 다 넓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코어 공격이 너무 사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코어가 와 미쳤다. 그냥 거의 1초당 거의 6000 데미지 넣는 수준이라서 야 이거 진짜 타티랑 맞먹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또 어떤 분께서는 얘 이제 이 업타카의 딱 하위 호환인 이제 타카를 리뷰해 달라고 했는데, 타카는 네 좀 열심히 돈을 모아서 노가다 뛰고 모으도록 빨리 사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찍어버려. 아 그냥 찍어버려. 그냥 찍어버려. 와 아니 뭐 얘 있으면요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얘를 사면은 일단은 2장, 1장, 무모 이런거 다 상관없이 그냥 쉽게 깹니다. 쉽게 깨고 무모도 또 많이 뚫을 수 있고, 그냥 이제 이거는 그냥 스키비 디펜스가 아니라 업타카 디펜스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빨리 3장 4장이 나오고 새 유닛이 나오면은 좀 볼만 하겠는데, 아 이게 아직 업데이트 준비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는 그냥 업타카 디펜스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새 유닛이 나오면은 업타카가, 현재는 업타카가 무조건 1등이거든요 이 티어 중에서. 근데 새로운 유닛 업타스 그리고 시네마맨 같은 새로운 유닛이 나오면은 과연 순위가 밀릴지 안 밀릴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타이탄 카메라맨이 좋으세요? 아니면 타이탄 TV맨이 좋으세요? 아니면 타이탄 스피커맨이 좋으세요? 이제 타이탄 카메라맨이 좋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타이탄 스피커맨이 좋으신 분들은 좋아요, 타이탄 TV맨이 좋으신 분들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 업타카 하나만 깔아두면은 뭐 할 게 없다니까요. 아 이제 이 게임 너무 쉬워져 버렸어. 옛날에 그런 조그만 애들로 싸우고 고전했던 옛날에 내가 아니야. 이 게임 너무 쉬워졌습니다 업타카 때문에. 아 이거 아주 밸런스 파괴범 아니야. 이거 아마 3,4장이 나오고 데뷔 업데이트를 할 때 업타카가 좀 너프가 시게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여러분 드디어 마침내 지맨이 나왔습니다. 와 야 녹는 속도 보소. 와 야 타티맨 타스보다 야 개빨라. 와 이거 뭐야. 야 진짜 야 왜 이렇게 빠르냐. 야 잠깐 와 야 뭐야. 오 아니 이렇게 빨리 녹는다고. 와 업타카 그냥 개사기구만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와 업타카가 그냥 아니 지면이 저렇게 빨리 녹을 줄은 저도 상상을 못했네요. 진짜 겁나게 빨리 녹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자면, 제가 타이탄을 이제 3명을 다 써봤잖아요. 제가 이제 추천드리기에는 이제 1등은 무조건 업타카, 그리고 2등은 리워크된 타티. 리워크 안 됐으면 타티가 3위였겠지만 일단 리워크가 됐으니까 타티가 2등, 그리고 타스가 3위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업타카 여러분들 조금 힘드시겠지만 75,000 크레딧 열심히 모으셔서 사시길 바랍니다. 진짜 너무 쉬워졌어요 게임이.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할 게임은 여러분 스키비 디펜스고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또 열심히 누가다 끼고 이제 또 돈을 열심히 번 결과 드디어 타이탄 중에 또 한 명인 타이탄 스피커맨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타이탄 스피커맨을 한 45,000 크레딧에 구매를 했고요. 아직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제가 업타카 뭐 타티 이런 거는 한 번씩 다 써봤는데 요 타스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오늘 제가 정말 처음 써본 만큼 리뷰를 그냥 정말 처음 본 느낌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자잇. 이제 다음 업데이트는 또 뭐 업타스가 뜰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업타스가 뜨면은 정말 어떤 퀄리티로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오케이. 아 제발. 아 자 여러분 25,000원을 드디어 모았고요. 이제 한번 타스를 소환해 줄 건데 이제
파티보다 크기가 훨씬 작네요. 네, 크기가 훨씬 작아가지고 좀 많이 많이 넓게 넓게 배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크기는 한 이 정도 되네요. 오, 크기가 지금 생긴 거는 뭐 우리가 흔히 알듯이 그냥 타스처럼 생겼고, 한번 가봅시다. 공격 가자잇. 오오오. 아, 일단은 지금 막 쏘는데 블래스터 지금, 아, 오, 지금 막 쏜다. 지금 다음 공격에 아마 지금 요 킥이라는 게 생길 것 같은데요. 이 친구도 멀티 공격이 있네요. 오, 지금 타스를 처음 써봐가지고 지금 느낌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오, 뭔가 새로운 걸 쓰는 느낌이야. 오, 나이스. 그치. 야,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1강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강 하면은, 오, 킥. 이게 킥이구나. 발로 까버리네요. 그냥 가까이 오면은 발로 까버리기, 발로 까버리기, 발로 까주면서, 야, 나이스. 에, 그냥 발로 까버리네. 오, 그리고 이제 2강 하니까는 또 뭔가 새로운 게 생겼네요. 오, 그치, 나이스. 오, 데미지가 그리고 나쁘지 않네요. 아, 킥도 이제 여러분 항공탐지가 켜지네요. 이제 한번 3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 하면은, 아, 외형적으로도 이제 살짝 뒤에 스피커 같은 게 생기고, 그리고 이제 스크림이라는 게 생기네요. 여러분, 스크림이 이렇게 하면서, 아, 스크림이 녹백을 시키네요. 녹백을 시켜주면서 바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퀄리티 왜 이렇게 좋아. 오, 나이스. 오, 야, 일단 링카 좀 지워봐. 오, 소리를 빡 질러버리는데. 오, 야, 퀄리티 높다. 오, 나이스. 형, 쏘는 소리도 있어. 오, 소리 지르는 것도 있네요, 여러분들. 신기하다. 이제 마지막 강화만 남았네요. 마지막 강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강화는, 야,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데미지 같은 거만 버프 되고 다른 거는 뭐 바뀌는 게 딱히 없네요. 오케이. 녹백 시켜. 그치. 야, 녹백 좋다. 이렇게 바로 한 마리 또 깔아줄게요. 타스, 한 마리 더 깔 수 있다. 그치, 그치. 나이사, 나이사. 오, 나이사. 오, 이게 뭐 따, 오, 예, 녹백이 좋다, 진짜로. 오, 제가 이제 녹백캔은 그 라지 스피커맨이나 스피커 스트라이더만 썼는데, 솔직히 스피커 스트라이더는 녹백만 좋지 데미지는 안 좋았거든요. 근데 야, 이거는 녹백 되면서 공격까지 세니까는 아주 좋네요. 나이사. 야, 녹백이 이거 굉장한데요, 여러분들. 정말로. 야, 아, 나이사. 이 퀄리티도 여러분 정말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야, 따. 얘가 한 몇 마리까지 갈 수 있는 건가? 지금 두 마리잖아요.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까지 갈 수 있네요, 여러분들. 야, 이러면은, 야, 얘도 좋네. 오, 야, 얘 지금 넉백이 여러분 너무 좋아버려요. 넉백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예 다가오질 못하네. 얘는 심지어 타팀에는 슬로우가 안 먹는 캐릭터들도 몇 있긴 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다 넉백이 돼버리니까는 그건 아주 좋네요. 데미지도 지금 꽤 준수하고 이 정도면은. 그리고 스크림 자체에서도 데미지가 들어가네요, 여러분들. 물론 재사용 대기시간이 좀 느리긴 한데 이거 하나로도 데미지 드는 게 좀 괜찮네요. 이 친구는 확실히 딜 넣으면서, 이제 딜도 넣으면서 넉백까지 시키는, 한마디로 이제 무모로 쓰기 아주 적합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야, 나이스. 와, 이거 이러면, 근데 넉백이 이게 진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와, 아니 뭐 다가오질 못해. 그리고 이게 딱 사이즈까지 작아가지고 여러 대 배치할 수 있어서 좋네요. 이제 막 타티 같은 거는 좀 이런데 좀 깔기가 힘들거든요, 이런데. 근데 이런 타스는 그런 딱 그 단점을 딱 보완해 버리네요. 물론 이제 데미지로 봤을 때는 이제 리워크된 타티보다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지만은, 업타스가 뜬다면 여러분들 정말 이거 아주 혁명이 일어나겠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업타스. 지금 업타카랑 이런 친구들은 나왔지만 업타스랑 그리고 시네마맨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지. 딱 이거지. 다가오질 못해.
그치 이거야. 제가 이거를 처음 쓰는 거잖아요. 처음 쓰는 만큼 굉장히 지금 신기함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제가 넉백캔은 잘 안 쓰거든요. 요즘 타티맨 같은 슬로우캐가 있기 때문에 넉백캔은 잘 안 쓰는데 이런 넉백캐도 다 이런 매력이 하나씩 있네요. 저는 솔직히 라지 스피커맨이랑 이런 스피커 스트라이더 때문에 아 그냥 뭐 넉백캔은 데미지 센 얘는 아닌가 보다 했는데 이 타스를 직접적으로 써보니까는 느낌이 확실히 다르네요 여러분들. 와 이거 아니 이거 겁나게 멋있네. 다섯 명이서 이렇게 딱 서 있으니까는 야 이거 썸네일 다 왔네. 야 근데 여러분 굉장히 멋있습니다. 지금 딱 칼군무로 전부 다 착착 공격하는 게 굉장히 멋있고요. 오 여러분 드디어 보스가 나왔네요. 지맨 오 나오고 자자자 가보자고. 오케이 일단 한 마리가 넉백해 주면서 나이즈 바로 넉백. 와 이거 넉백 때문에 이 지점 못 넘어요. 와 또 넉백 또 넉백 와 또 넉백. 야 여기 지금 두 마리가 넉백 너무 잘해준다. 자 또 오지만 넉백. 자 또 와봐라 또 와봐 또 와봐 넉백. 와 녹았어 35만.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제가 그리고 또 좀 뒤져보니까는 코드가 또 한 두 개 정도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코드 지금 화면에 올려져 있으니까는 이 루이에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이 타스맨 영상이 200개가 넘는다면은 업파카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 네 여러분 정규수입니다. 아 여러분 오늘의 할 게임은 바로 스키비 디펜스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댓글과 그리고 이제 이 게임을 봤는데 이 스키비 디펜스의 타이탄 TV맨이 이제 리워크가 됐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탄 TV맨 오늘 리워크 된 거 제 멤버 다람쥬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람쥬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람쥬입니다. 네네 오늘 이 람쥬랑 한번 이 타티맨 어떤 게 바뀌었는지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자잇. 여러분 뭐 다음 업데이트로는 제가 공식 디스코드에서 봤는데 아마도 그 메카 카메라맨 그 친구가 나올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 자 일단 여러분 8만원이 모이긴 했는데 한번 그래도 써봅시다. 오케이 써볼게. 여기 좀 지워줄래? 자 그럼 한번 요 타이탄 TV맨 써보도록 할게요. 지금 원래 기존 능력치랑은 그 기본 원래는 그냥 여기 뒤에 막 클로 같은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거가 다 없어지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 딱 아이언맨 아크 원자로 마냥 이렇게 딱 있네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데미지가 확실히 좀 약해진 감이 있긴 하다 일강은. 네 그런 감이 있고 일단 해보자. 네? 혹시 모르니까 뒤에는 다 설치할게요. 뒤에 있어. 자, 와 이건 똑같네. 자, 그리고 돈 빨리 벌리는 건 여전하고 예, 뒤에 설치해야겠다. 야, 이거 닌카가 너무 사기인데? 야, 이거 다 막잖아. 일단은 슬로우가 69%면은 많이 걸리네. 그리고 업그레이드 비용이 엄청 싸졌네요, 여러분들. 6만원 하면은 범위가 늘어나네. 오, 야, 람쥬야, 다음 공격에 나이프라는 게 생기네, 나이프. 아. 나이프라는 공격이 생기고. 얘네, 그리고 선글라스 끼고 있는데, 이런 얘들, 지금 다 그거 해버리네. 잘 살렸다. 그, 토타디 같은 거는, 그거거든? 토타디는, 네. 선글라스 끼니, 아예 안 들어가거든? 이런 타이탄 TV맨도. 어? 네. 근데 이거는 잘 살렸네. 야, 야, 이거, 미쳤다. 야 이거 보니까는 여기 네. 그 얘네가 선글라스 껴서 그나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여기 자세히 보니까는 그냥 선글라스 안 낀 얘들은 여기 주변을 거의 못 지나가. 그 정도로 슬로우가 대박이네. 일단 2강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3강 해보도록 할게요. 3강 깔아주면은 아 이게 이래서 나이프야. 오 이 람쥬야 와봐. 여기 오면은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네. 칼 있잖아. 이게 생겼네. 이래서구나.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이거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 같아. 이제 그리고 얘는 2초마다 2000 데미지 지금 넣네. 그래도 확실히 전에보다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어졌어 뭔가. 야 이거 나이프 쓰기도 전에 이거 죽겠는데 얘들. 아니 뭐 오질 못해. 오
이오 이런 초대형 오야 이제 하겠다. 오 어야 칼로 찌른다. 오야 야야야 이거 야 이거 왜 이렇게 잘 만들었냐? 착착착 이걸로 찔러버리네 그냥. 자 일단 20만 원에 4강. 야 두 개 생겼다. 두 개 생겼는데 하나로밖에 공격 안 하네. 소리가 아. 너무 잘 진다. 야 이거 대박이다. 이게 마지막 강화가 여러분들 암스라고 하거든요. 암스인데 3초의 데미지가 45,000이고 항공탐지가 켜져있네요. 오야 보스 나왔다. 요 농구먼 녹아, 살살 녹아. 녹는다. 살살 녹아 진짜로. 아 야 이거 깼다. 야 이거 깨버렸다. 나이사 찔러버려 찔러버려. 야 깼다 깼다. 자 여러분들 지금 타팀에 깨봤는데 아직 풀강을 못 봤기 때문에 어서 빨리 2장으로 다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2장으로 왔고요. 지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람쥬야 두 배속 키고 자동 스킬 이거 켜. 와 너무 좋다. 이거 두 명이면 난이도 올라가요? 딱 한 1.5배 정도 올라가고 여러분 한번 타팀에 써볼게요. 여기선 타팀엔 여기서 깔 수 있으니까. 뭐야 네. 아예 멈춘 거야. 내가 멈춘 거야. 자 그럼 아까 타팀엔 제대로 못 보셨죠? 타팀엔 이제 2장에서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생겼고요. 확실히 달라요. 자 가자 이 나이사. 야 이거 봐. 야 슬로우가 엄청 걸리지 지금. 봐봐 람쥬 내 애들은 이미 여기로 갔는데? 아니 걔네들은 알아서 막을 거야. 일단 와봐 여기. 왔다. 이게 지금 너가 그걸 모른다고 했나? 이거 얘는 알지 그래도. 네. 얘 근데 되게 퀄리티 잘 살린 게 보이지. 네. 일단은 이거 일단은 아 뭐야 나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려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한 이게 2강 하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칼로 찌르고 멀티 공격을 하죠. 야 그리고 3강 그냥 오. 3강은 데미지만 세지는 거다. 아 야 근데 이게 아이 멋있네. 자, 이 소리만 좀 켜볼게 잠깐. 와 람쥬야 지금 소리 켰니? 네 소리 키면은 빰 소리 들리는 게 들릴걸요. 원작이랑 그러니까 원작이랑 좀... 똑같이 그냥. 야 근데 저거 스트라이더 막겠지 애들? 제발 막아라 얘들아. 착착착 마지막 강화가 여러분 45만원이네요. 마지막 강화가 45만원이고 야 이거 겁나 잘 짓어. 이제 여러분 암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강. 오야 오! 야 이거 뭐야? 언니야 와봐 와서 봐봐. 야 이거 뭐야? 뭐야? 와 야 이거 뭐냐? 무슨 새우꼬리 같은 게 달렸어. 아 이거 그거구나. 이게 암즈인가 봐. 그 클로. 야 아니 야 잘 만들었는데? 와 야. 오, 야, 소리 개찰지다. 창강 소리가 나는데, 창강. 여러분, 너무 시끄러우니까 소리 끊기요. 야, 이거 어쨌든, 이거... 퀄리티가 네. 지금 굉장히 좋아. 이게 느려지는 거랑, 그리고 요거, 착착 움직이는 거. 이게 전에도 디스코드에도 그 리크스라 해갖고, 그 살짝 보여, 그 뭐냐, 프리뷰처럼 보여주는 게 있는데, 야, 그게 이거였구나. 아니, 잘 만들었는데. 이거 딱 몇 화 때 나오지 않나? 이거가 그 뭐였냐 그 시네마맨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는 그 시네마맨 대기 도전에 있었어. 아. 그냥 타이탄 TV맨에도 있었는데 야 찌이네. 이제 예전처럼 두 마리 소환할 수 있으려나? 아 두 마리 소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와 야 이러면 못 막을 거 없지. 야 야 개멋있다. 이렇게 멋있어도 되나? 예, 썸네일 나왔다, 썸네일. 애초에 그 토탈이나 그런 게임들은 이렇게 빛 나오는 거, 레이 이런 거 나오는 거 표현 안 했단, 표현까진 안 됐단 말이야. 이렇게 빛 하지. 나오는 거는 이 게임이 유일할걸? 내가 알기로는? 이 게임이 유일한 걸로 알아. 예, 뭐 이렇게 퀄리티 높은 게임 있으면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모르는 게임들이 아직 많으니까. 람쥬야, 여기 와서 위에 봐봐. 위에 봐봐. 어디요? 몰라, 위에 봐봐. 여기 보면은 개발자분들의 잔해가 있어.
이게 여러분 아마도 제가 예상하기에는 그 메카 카메라맨 거인 것 같습니다. 메카 카메라맨의 잔해인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제 살짝 그 공격하는 거 보이고. 야 이거 뭔가 되게 기대되다. 한 다음 업데이트가 여기 아래 보세요 한번. 아래 어디? 여기 옆쪽 아래? 오 뭐야 컨트롤드 타이탄 이런 게 있어? 오 이건 처음 알았어. 오 이거 어떻게 찾았어? 컨트롤드 타이탄 이거 처음 보네. 그냥 궁금해서 아래 봤는데. 아 그래요? 이런 밑에도 다 심어놨구나. 오 뭐야 야 세 마리 깔 수 있어. 세 마리요? 이거 원래 두 마리였거든? 야 뭐야? 아 세 마리가 최대야. 야 근데 이걸 업데이트 했다고? 세 마리 까는 거? 야 이거는 진짜 살짝 어파카랑 맞먹겠는데 이거는? 오 야, 이걸 세 마리를 깔 수가 있었어? 아니 업데이트 근데 요쪽에 까면 얘 안 때릴 것 같은데? 아니 얘 그냥 내가 실험으로 궁금해서 깔아본 건데. 왔다 이거 근데 왜 이렇게 안 끝나냐. 야 저기 왜 이렇게. 오 야 나왔어. 이게 보스거든 지맨. 와 여러분 지맨이 와 야 한 대 칠 때마다 녹아. 우와 이야 와 야 끝났어. 야 너무 빨리 끝나는데 이거 뭐야. 와 애들이 아주 살살 살살 녹아.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오늘 리워크된 타티맨 써봤는데요. 어이 람쉐 어땠어? 좀 갓겜인데요? 하하 아 맞다 너는 처음 해보니까 이게 새로울 수도 있겠지. 어쨌든 여러분들 람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이 게임이 아니라 이 타이탄 TV맨 리워크가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원래 기본이랑은 다르게 진짜 굉장하네요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제가 전에 영상을 안 올리면서 코드가 여러 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코드 제가 이제 이 코드를 지금 네,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는 이거 코드를 치시면 됩니다 게임 무비에서.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다음에는 이제 또 어떤 유닛이 생기면은 또 리뷰하거나 또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인사해라. 안녕히 계세요. 모두 안녕.